페이브 플레이즈 만든 우리가 또 많이 봤죠? 이거예요. 이게 게임이야. 이걸 만약에 누르면 버튼이 나오고요. 버튼 누르면 도시가 날아가는. 이거는 엔딩 중에 하나고요. 다양한 엔딩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은 이걸 여러 번 누르면 드라이버가 나오죠? 드라이버로 이걸 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풀었죠? 여기 암호가 여기 어딘가 다 숨겨져 있어요. 보시면 Grab Your Screwdriver라고 나왔고, 여기도 Grab Your Hammer라고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GR 그 다음에 G 뭐지? GR 우리가 이걸 다 해봤거든요. GRBB. 아, GRBB예요. 그 뜻은 그린, 레드, 블루, 블루. 거꾸로 된 세상. 이것도 또 엔딩 중에 하나예요. 엔딩이 총 23개인가 있는데, 여기 밑에 불빛 못본거 있죠? 저만큼의 엔딩이 남았습니다. 자, 일단 이거 다음에 들어갈 단어도 우리 했었나? 여기 안에 빈칸에 들어갈 거. 그 다음에 이것도 뭔가 우리 했었었나? 워크 하고선 뿅뿅뿅뿅뿅뿅뿅. 이게 001000이구나. 찐뽀라고 읽었습니다. 이게 001000이구나. 맞아. 그 다음에 이거. 이게 혹시 XY 값이 아닐까요? 4랑 2 넣는 거 아니야? 아닌가? 그래서 D를 구하는 게 아닐까? 저 함수는 거리 구하는 공식이에요. 했었나요, 저것도? 아, 8367도 했었어? 함수는 함정이고 함수의 숫자만 중요해요. 아, 그래서 8367이구나. 이거 여기 밑에 이거 띄우는 게 어느 거였더라? 이거였나? 여기다 뭐다 카드 넣는 거 같은데. 레버 띄우고 왼쪽으로 하고 8367하고 아저 버튼이 오망성 꼭지점 모양. 아 이거 오망성 이 꼭지점 모양. 여기 맞나? 시계 하나씩 누르면 돌아가시는 게 시계바늘 같이 맞추면 뭔가 일어나요. 별 모양 거꾸로. 여기다가 해줘야 되나? 아, 됐다. 오, 뭐야? 오, 무섭네. 오, 무섭네. 오, 뭐야 이거? 타임머신이네 진짜? 오, 뭐야 이거? 8232는 어떻게 나온 숫자지? 미래로 페어야. 희망도 죽도 박도 없는 미래야. 달마저도 빠개졌어. 아, 루트 분모에. 아, 이 8232. 아, 그거구나.
과거로 가보자. 과거엔 행복했었나? 내 모두가 살았던 시절, 그곳은 바로 주라기 월드. 빰빰 빰빰 빠라바바라바밤 빠바바바바바밤빰빰. 엔딩 4개 나왔다. 엔딩 4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엔딩 4개만 더 보면 되는데. 엘리제님 고맙습니다. 다른 엔딩 뭐가 있을까요? 저 시계 왼쪽 위에 순서가 1,2,4,3입니다 알아요. 그건 아는데 저 그랩 유어 해머라고 해가지고 저거 뭐, 저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 해머를 잡고 잡고 어디 뭐 하라는 얘기도 없어. 컴퓨터 시스템 숫자를 정확히 12시로 맞춰야 해요 시계. 내 컴퓨터요? 디포 안에 다이아몬드 있다고요? 디포 나오기 어떻게 했지? 디포 이거 어떻게 까지? 디포 이거 어떻게 까요? 12시만 볼 수 있는 엔딩이 있대요. 제가 시간을 한번 바꿔볼게요. 12시로 날짜 및 시간 변경. 오 됐다! 뭐야! 됐다! 뭐야! 뭔데? 껐어? 해피엔딩인가? 야 이거 컴퓨터까지 내가 시간 바꿔가면서 이래야 되다니. 뭐야 셧다운제 끝이에요 이거? 아 뭐야 셧다운제. 아 젠장 이거. 아 저게 뭐야 이거 엔딩도 아닌데 봐봐요. 왜냐면 이거 엔딩 아까 4개 남았었는데 안 사라졌어. 저때 뭘 해야되나봐. 근데 엔딩이 안 늘어났는데. 저거 저게 중요한 이벤트가 아니니까. 내가 진짜 엄청난 걸 알아냈어요. 힌트를 좀 받았지만 잘 보세요. 나 엄청난 걸 받았거든요. 좀 신기할 겁니다. 뭐지? 이게 말씀하신 거랑 다른데요? 아, 위에 종이 된 다음. 위에 종이 된 다음. 이거 D4 나오게 해야 되나? 잠깐만요. 좀 다이아몬드를 얻을 수 있다는데. 아, 잘못했다. 잘못했어요. 1,2,3,4? 1,2,4,3? 안 되는데? 어 됐다! 오! 됐어!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오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 어디다 넣지? 이 다이아몬드 어디다 쓰는 거야? 이 다이아몬드 갑자기 어떻게 나왔어? 이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기다 넣는 건가? 옷에 넣고 팔아요. 색깔 버튼하고
저거 땜 모양이 다이아몬드 모양. 아, 이거 땜 모양이 다이아몬드 모양이구나, 이게. 그냥 다이아몬드 모양이네. 4020 누르시고 구멍에 넣으세요. 오! 아, 이 구멍, 이거! 그렇지, 우리가 찾았던 구멍이죠? 구멍이 안 들어가는데? 다이아몬드 누르고 1243. 아무것도 안 되는데? 네. 아! 됐다! 오! 됐다! 블랙홀 터미네이터가 왔다 간 자리. 왜 터미네이터만 왔다 가면 그곳에 동그랗게 구멍이 날까요? 자,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하단에 있는 엄지손으로 버튼 눌러주신 것 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이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진짜 지는 애인 것 같은데. 아, YRBB. 맞아. 아까 저거 해가지고 YRBB를 알아냈었지? 맞아, 저거. 맞아. 우리가 YRBB를 알아냈었지, 저거. YRBB가 뭐였었지, 근데? YRBB. 아! 이것도 여기 나오는데, 얘가? 아, V한테 다이아 줄 수 있냐고? 안 될걸요? 이게 없어졌어. 망치로 안 깨지는데. 다이아몬드 꺼내시고 숫자 4020 넣으면 됩니다. 어, 오케이. 한번 해볼까? 어. 좋아. 이거 아까 뭐였지? 8, 3, 6, 7. 기포 열어야 된다고? 아, 아 맞아. 아, 이거 열었지. 맞아. 맞아. 됐어. 뭔, 아까 뭐 누르라고 했죠? 여기서 또? 4067? 40 뭐? 4020을 누르세요. 여기 말하는 거 맞죠? 어! 뭐야! 황금구멍! 대박이다! 웜, 빅웜, 듄 시리즈에 나왔던 그런 웜이네. 어떻게 해도 세상은 망한다. 빌어먹을 세상. 이 42는 뭘까? 아, 이 42 아까 1, 그 집어보네. 어, 엔딩 두 개 남았어요. 엔딩 두 개 남았는데? 나머지 두 개 다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엔딩 나머지 두 개 뭘까요? 정말 알 수 없는 게임이다. 미친 게임이야. 정신세계가 진짜 놀랍네요. 어, 됐다. 뭐야?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게 진짜 미치는데. 아, 이게 미치는데, 진짜. 이게 소리 잘 들어야 돼, 소리. 이거 했지 않았어, 근데? 아. 아, 이거 백 투 더 퓨처 사진도 나왔다, 이거 봐라. 얘 백 투 더 퓨처 사진이 나왔네, 백 투 더 퓨처. 아, 이거 깼죠, 이거. 아, 이거 깼어, 이거. 11시 59분 맞추고 게임 실행. 빨간 버튼 드라이버 누르고, 힌트판 드라이버를 제거하고, 이후 나오는 표를 아래서부터 색칠된 개수 적어서, 빨간 버튼 3개로 그대로 적기. 와, 어렵다. 잠깐만, 일단 이걸 꺼야 된다는 얘기네요. 와, 레알 복잡하다. 그걸 어떻게 이걸 알아내고 깬 사람이 더 신박하네요. 잠깐만, 일단 그러니까 11시 59분에 정확하게 게임을 키란 얘기죠.
일단 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날짜를 11시 59분, 11시 58분 50초 정도로 맞춰놓고, 자, 갑니다. 자, 킬 준비. 자, 59분에 킵니다. 59, 고! 빨간 버튼 부수라고요, 지금? 드라이버 꺼내고.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망치 클리어 엔딩 했어요.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표가 나올 거예요. 네. 기다려보죠. 표가 나와야 돼요. 빨간부터 준비하라고? 언제 눌러야 돼? 타이밍이 언제예요? 12시 누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나왔다. 나왔어. 저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나왔어요. 저 표를 뭐 어떻게 해야 돼? 1, 2, 3, 4 버튼 내놔야 돼요? 아, 2, 3, 3, 1, 3. 저걸 어디다 치라고? 어. 한 줄을 점액했으만큼. 2, 3, 3, 1, 3. 아! 2, 2, 3, 3, 1, 3. 됐다. 뭐야? 데스스타의 빔 공격. 참나, 환장해. 데스스타. 스타워즈에 나오는 데스스타죠? 죽음의 별. 희망이 없네. 라스트 하나 남았습니다. 엔딩 하나 남았는데 마지막 엔딩 뭘까요? 와, 정말 미친 엔딩이네. 아쉽네. 어차피 깼으니까. 네. 어, 뭐야. 이봐요. 이봐. 이게 바로 이 첫 스토리입니다. 잠깐만요. 이 패널은 뭐죠? 아, 신경 쓰지 마세요. 커피 기계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죠? 모르겠네요. 그냥 어느 날 나타났어요. 가끔은 화면에서 광고를 보여주기도 하죠. 내가 없는 동안 커피를 주문해도 돼요. 빨간 버튼 있죠? 알았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어, 오, 진짜 커피가 나오네? 오! 뭐야 저거? 저 뭐야 저거? 끝났어. 어, 커피 마실 수 있다. 진짜 광고 나오네? 엔딩이군요. 커피 엔딩이에요. 야, 정신세계가 진짜 독특하다. 엄청난 사람이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세요 라는 게임입니다. Please don't touch me. 뭐 이거였나? 제목이 그랬는데. 아, Please don't touch anything 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스팀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페이퍼 플레이즈 있죠? 여권 내놓으라오 그 게임, 여권 내놓으라오 그 게임 만드신 제작자분들이 만드신 것 같아요. 굉장히 독특한 인디게임이에요. 인디게임 다운 인디게임이었네요. 이거 진짜 이 단순한 버튼 하나 누르는 거 가지고선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할이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리고 만약 혼자 했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방송이니까 여러분들이랑 같이 막 해가면서 막 알아내고 억제짓걸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신박한 게임이네요. 재밌었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면 고맙겠습니다. 유튜브에 편집 잘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즐거웠습니다.